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쉼표까지 하고 그리고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문맥상 그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문맥상 맞게 하는데, 자 다시 그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은 아 닥터스 의사들입니다. 밑에는 그는 두 아들인데 컴마 없이 후지. 그럼 이게 수식이야. 그럼 이런 아들이 두 명 있어요. 맞아? 그럼 아들 몇 명이야? 모르지. 이런 아들이 둘이야. 이런 아들이 둘인 거고 다른 아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쉼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 그럼 어떤 아들이야? 그 아다커스. 의사가 된 아들이 둘이 있는 거야. 간호사가 된 아들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이 된 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들이 한 다섯 명 있을 수도 있어. 최소 두 명 이상은 있는 거야. 그렇지? 위에 거는 두 명이 있어요 하고 끊었으니까 쉼표가 있으니까 여기서 두 명이 있어요. 이 차이 분명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내가 아까 얘기 안 한 것 중에 관계되면서 와. 관계되면서 와서는 어떻게 해석한다? 관계되면서 와서는 항상 겉이라고 해석해요. 그리고 왔다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잊지마 써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왔다면은 항상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주어가 빠져있든 목적어가 빠져있든 보호가 빠져있든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왓다음. 그리고 그 빠진 부분을 겉으로 잡는 게 왓이야. 그래서 요거를 바꿔버리면 the thing that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겉 이렇게. the thing that이 미친 거야. 아니 왓인 거야. 왓. 자 예문 볼게요. 바로 show me 나한테 보여주세요. 무엇을 하고 나야지? 왓. 왓은 항상 명사야. 겉이야. 겉. 나한테 보여주세요. 뭐를? 겉을 보여주세요. 항상 여기까지만 해석해. 나한테 겉을 보여주세요. 그럼 어떤 것이야? 네가 가진 것. 가진다의 목적어 빠지잖아. 그 목적어를 와시 잡고 있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Show me the thing.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뭐야? 대사고의 수식.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the thing 대시 한 단어로 와시 거야. 알겠지? 요거는 시험도 굉장히 잘 나오네요. 이 what에 대해서는 모르면 안 됩니다. 맛이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관계대명사 맛은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 이죠 아니? 자 다시 위에 예문들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빨리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맨 위에 I know the man. 나는 그 사람을 압니다. He is a famous soccer player. 그는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여기서 공통 분모가 뭐야? 칠판 공통 분모야?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he지. 맞아? 그럼 이 두 개를 자 집중. 이 두 개를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려고 그러면 공통 부분을 관계된 대명사, 관계대명사로 잡는 거야. 하고 얘가 얘를 잡으니까 주어 역할을 하지 여기서. 그러니까 주격 관계에서 사람이니까 who를 잡는 거지. 그래서 I know the man. 그 다음에 who is famous soccer player. 이렇게 되지. 알지? 쉽지? 그 밑에 이번 예문은 Yumi has a puppy. Yumi는 강아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 It is very cute. 그것은 매우 귀여워. 여기서 이게 뭐야? 퍼피죠. 역시 관계되면서 주격 관계되면서 which로 받으면 되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Yumi has a puppy which is very cute. 매우 귀여운. 자, 칠판 여기 한번 봐봐. 그리고 니네가 부분 분석할 때 참 형용사절을 부분 분석을 잘 못하는데 일단 봐봐. Yumi는 가지고 있어요. 강아지를. 근데 which하고 나오잖아. 관계되면서 나오면 무조건 수식이야. 이렇게 형용사죠. 무조건 이게죠.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절이야. 항상 관계대명사 안에 동사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집중 여기 봐. 구문분석할 때 똑바로 해. 유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한 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 뭐야? 위치하고 수식했지. 그럼 얘는 형용사죠. 명사를 수식한 형용사죠. 그 다음 뭐야? is하고 동사가 나오지. 이 동사는 하나님 붙여줘. 진짜 동사는 하나님과 which is very cute. 매우 귀여운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부분 분석할 때 이렇게 체크해라. 지웅아 알았지? 이렇게 프라임 붙여. 한 문장의 주어 동사는 꼭 하나만 있어야 돼. 야 한 문장의 부분 분석할 때 한 문장의 주어 동사로 나온 건 하나만 표시돼야 돼. 나머지는 다 프라임 붙여서 가야 돼. 알았어? 아시겠어요? 한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하나씩이다.
핵심 주어 동사를 제대로 표시해라. 나머지 이렇게 들어있는 애들은 이 형용사절이나 부사절에 속하는 이런 주어 동사들은 프레임 붙여서 알아서 다시 붙여서 체크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 잘 봐야 돼. The whale is the only mammal. Whale은요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이렇게 됐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Whale은 주어, is 뭐다? 유일한 포유류다 하고 끝났었고, 근데 that 하고 이렇게 나오면 수식이잖아. That lives 하고 나 지금. 그럼 얘는 뭐야? 관계대명사로 형용사 수식어고 lives 동사지? 너는 작은 동사로 살고 있는 in the sea 바다에, 요거는 또 다시 부사죠. 알았어? 바다에 살고 있는 유일한 포유입니다. The only 유일한 The only 붙었지? 그럼 뭐야 여기? which 쓰면 돼 안 돼? which나 who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that만 쓰는 거야. 알았지? The only 때문에 그래. He was the very man. 그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뭐다? 바로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야? that 하고 수식하는 것이. The very가 붙었기 때문에 who 쓰면 안 돼. that만 써야 돼. 바로 그 사람이야? 어떤 사람? knew. 알고 있는 사람. 형용사 수식으로. 뭘 알아? 효린 시크릿. 효린의 시크릿을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에다 그냥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프라임 붙여주세요. 거. 그래야지 핵심 주어 동사가 보여. 여기 그냥 표시하면 동사가 얘인지 얘인지 헷갈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 돼. 항상 그 연습해요. 네. 지용아, 네. 너 어머니랑 오늘 어디 가야 된다는데? 알고 있었어? 3시 반에 가야 되네. 응. 설명 듣고 3시 반 되면 가야지. 3시 반까지 있고. 됐죠? 그 다음 여기는 얘기 다 했죠? 됐어요?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나는 성실한 남자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I want to marry a man. 나는 한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그죠? 어떤 남자야? 어떻게 했을까? Who 하고 들어가죠? Who 그 다음 성실한 남자 시제 현재니까 is diligent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요 수동태를 쓰면 어떻게 돼? 아까 똑같이 아까 수동태 했었지? 수동태에서 I want 그 다음에 to marry를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돼? I want to be married to 그렇지? to 있어야지. be married to라고 했잖아 아까. 그렇지? I want to be married to a man 이렇게 되는 거야. who is diligent 알았어? 응. 메리랑 비 메리 주어서 내가 따르잖아. 보세요. 나는 공원에서 놀고 있는 한 소년을 봤다. I saw. 나는 봤다. 한 소년을. 근데 이 소년이 뭐야? 놀고 있는니까 어떻게 써야 돼? 얘가 놀고 있는 거니까 who play a play 뒤에 있네. 시제는 과거지. 그런 거 뭐야? who was Who was playing the park? 이렇게 되겠지. 테리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저것은 내 강아지다면 That is my puppy. 그것은 내 강아지다. 근데 그 강아지가 뭐하고 있어? 앉아있는 거니까 The puppy, yeah, my puppy, which 그 다음 is 앉아있는 거니까 is sitting on Terry's lap.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응, 쉽죠?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 뒤에까지 설명 다 해버리자. 설명 다 하고 관계대명사의 목적격과 소유격 얘기 다 끝났어. 자, 목적격 소유격 아까 얘기 다 했어요. 자, 보세요. 정민아, 졸려?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졸리지? 자, 목적격일 때 who나 whom, 사람일 때는 time일 때는 which를 쓰겠죠. This is time, 얘는 time이야. I love him, 요 time과 him 이게 공통분모지. 그러니까 this is time, this is time, 그 다음에 whom, 그 다음 주어동사 I love, 다 끝나는 거야. I love him은 여기처럼 whom으로 받는 거야. 그렇죠? 쉽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요때 얘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얘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있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아까 위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어요. 자, 다시 여기 봐봐. 아이소어보이 나는 한 소년을 봤지? 근데 주격관계대명사 후지? 얘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뒤에 뭐 붙었어? 비동사 붙었지? 그럼 얘 두 개의 가를 이걸 싸다 봐서 생략은 가능해요. 얘만은 뺄 수 없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빼버리면 어때? I saw a boy playing in the park. 근데 걔가 왜? 어? 얘는 주격이죠. 이 소년이 놀고 있는 거잖아. 비동사의 주격이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지만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같이 생략을 할 수 있다. 요거도 This is my puppy, which만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요거의 주격이니까 안 돼요. 그러면 뒤에 비동사가 있지, 요거도. 그럼 얘까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That is my puppy sitting on Carrie's le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겠냐?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려면 뒤에 비동사가 있으면 같이 생략은 될 수 있다. 소유격 후즈. 후즈는 사람한테 쓴다? 사물한테 쓴다? 둘 다 쓴다. 그치? I know Tom. 나는 Tom을 알아요. His father. 근데 이제 여기서 his만 텀을 가리키는 거지. 그의 아빠는 is a songwriter 하면은 노래 작가다. 그죠? 작사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I know Tom. 나는 Tom을 아는데 Tom이 아빠잖아. 자, 집중. I know Tom. 나는 Tom을 압니다. 근데 who's니까 그 Tom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야. 소유격. 그 Tom의 아버지가. 양쪽으로 이렇게 수식하면서 이 Tom의 아버지가. 탐의 아버지인 이 탐을 수식하는 거야. 나는 그 탐을 알아요. 근데 그 탐의 아버지가 이제 송라이터인 탐을 나는 알아요. 알겠지? 위치의 목적격과 소유격. 자, he has a beautiful house. 그녀는 예쁜 집을 가지고 있죠? Many people like it.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죠. 그것이 뭐야? A beautiful house죠. 얘랑 공통 부모지. 그러니까 she has a beautiful house까지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many people like 그러니까 which 이 집을 좋아하는 거니까 which many people like 그 다음에 it은 여기 있는 여기 which 해놓고 many people like it까지 쓰면 이건 틀린 문장이야. 알겠어? 이 it을 위치로 해서 요 하우스를 받는 걸로 잡아놓은 거니까. 알았지? 위치 다음에 불안전한 문장 목적어 있으면 안 돼요. 자, this is the house. 근데 이 위치야 이거는. 자, 해석하는 거 잘 봐. 외우려들지 말고 해석을 잘 봐봐. 앞에서부터 그냥 할게. 이것은 주어 is보다 the house 집입니다. 근데 어떤 집이냐면 이 위치하고 있잖아.
리치가 받은 거는 이 집이거든. 근데 이 미친이가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 그 집에서 이렇게 살아. 그 집안에서 my father가 진짜 주원 여기서 나왔으니까 표시해 줘. 어, 내 아버지가 was born 태어났던 집입니다. 그 집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알겠어? 만약에 여기 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 여기 인이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 인이 없으면 여기 붙어 있어. This is the house which 하고 들어가면 이것은 집인데 어떤 집이야? My father was born in the house이기 때문에 in. 이해하냐? 이해갔어? 집중. 정신 차려라. 얘네 안다고 그러고 있으면 또 개박살 난다. 지금 얘기 잘 들어야 된다. 자, 봐. 요 위치 대수로 쓸 수 있어 없어?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지영아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대수로 쓸 수 있어 없어? 전치사다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전치사 다음에 관계되면서 위치 나온 거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없다고요. 여기 봐. 내 아빠가 태어난 거지. 얘는 정말 목적적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있는데 전치사 붙어있는 경우는 생략 못해요. 알았어. 집중해. 그럼 요 밑에 봐봐. This is the house which my father was born. 여기 들어갔지? 요때 위치 뭐야?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이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전치사가 요 뒤에 있잖아. 앞에 안 왔잖아. 이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요거 대시로 쓸 수 있어 없어? 요 위치를 대시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역시 바꿨을 수 있어요. 전치사가 뒤에 있으니까 앞에 안 왔으니까 이제는 대수로 쓸 수 있고 생략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인이 이렇게 앞으로 오면 위에 것처럼 이렇게 오면 뭐라고? 대수로 바꿀 수도 없고 생략도 못해요. 알겠지? 잊어버리지 마. 그다음 She has a pig. 그녀는 돼지를 한 마리 가지고 있죠. The tail, 그 꼬리는 뭐예요? Of the pig. 그 돼지의 꼬리는 is short, 짧아요. 어떻게 됐지? 그럼 공통분모가 뭐야? 피부야. 그래 그래. 그럼 자 집중. 그녀는 돼지를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그 돼지의 꼬리니까 소유격 whose tail 이렇게. 그 돼지의 꼬리가 is short, 짧아요. 이해가요? 자. 요거를 잘 봐라. 선생님이 아까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후즈는 사람과 사물 다 쓴다 그랬지. 사람에도 후즈고 사물도 후즈지? 맞아요? 근데 사물에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후즈 말고 또 뭐 쓸 수 있다고? 어부위치도 쓸 수 있다 그랬지. 어부위치는 쓸 수 있어. 그럼 이거 바꿔서 어떻게 돼? She has a pig. She has a pig. 그 다음 자 집중. She has a pig. 그 다음에 그 돼지의 꼬리니까 of which tail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잘 봐야 돼. Whose tail is short? 이거는 맞지? Whose tail is short? 이거는 맞지? 잘 들어야 돼. 여기 봐야 돼. 책 보지 마. 책에 있는 거하고 달라. 지금 집중해. She has a pig whose tail is short.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of which를 쓰면 어떻게 돼? Of which tail 하면 안 돼. Of which를 쓰면 뭘 써야 돼? The tail. 과연 더 있지? Of which the tail is short.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 하나 더. The tail을 먼저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Of which를 쓰면. 그럼 뭐야? I, she has a pig. 그 다음 the tail 역시 더 있어야 됩니다. The tail of which. 위치가 받은 건 pig이니까. 돼지의 꼬리가. The tail of which is short. 이렇게. 자. 사물의 소유격.
사물의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사람처럼 후즈 쓸 수 있고, 그 다음 of which를 쓸 수 있는데, 이 of which 쓰게 되면 더 나와야 되고요. 이때는 얘가 앞으로 와서 of which는 뒤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사물. 알겠어요? 응. 자, 책에 보면 she has a pig, the tail of which. 이것만 나왔지. 요 밑에다가 써놔. of which the tail이라고 써놔. of which their tail is short.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됐어? 관계대명사의 생략.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지?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는데 뒤에 비동사 붙으면 같이 생략할 수 있다 그랬지. The book which is 까지는 생략이 가능해. which만은 생략할 수 없어. The book on the bookshelf. 그 책장에 있는 그 책은 is yours. 네 책이다. 생략까지 얘기 다 했지. 이해 갔어요? 전치사 붙어 있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치사 붙어 있을 때는 of which 같은 경우 대수 쓸 수도 없어요. 자, 밑에 예문 한번 보시고요. 문제 풀어봐 보세요. 빨리 세 개, 네 개. 자, 나는 그의 아버지가 석유 재벌인 압둘라를 만났다. 그럼 뭐야? 나는 만났다? 압둘라를. 근데 압둘라의 아버지가니까 여기 뭐 써야 돼?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father죠. 그의 아버지가 이전 오일 베런인 압둘라를 만났다. 그지? 나는 짐이 나에게 소개했던 소녀를 만났다. I met the girl. 나는 그 소녀를 만났는데 그 소녀는 뭐야? 짐이 나에게 소개했던 거지. 그럼 짐 introduced 다음에 소녀가 빠졌네. 목적격 관계대명사 뭘 써야 돼? whom 또는 who 써도 되죠. 오케이? whom Jim introduced to me. 짐이 나한테 소개했다. 오케이? 이것이 내가 사는 집이다. This is the house. 그 다음 그 집안에서 사는 거지? 뒤에 I live 다음에 in 없지? 그러니까 뭐야? in which I live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는 그것의 벽들이 녹색인 방을 선호한다면 he prefers. prefer가 뭔지? 선호하다. 그는 선호해. 방들을. 근데 어떤 방이야? 그 방의 벽이니까 뭐야? 소유격 쓰면? 그 방의 벽이니까 whose 벽, 벽. wall. 이 하나만 이렇게 써? 벽이 내면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walls. 그래서 are green. 봅시다. Whose walls are green? 이걸 of which 쓰면 어떻게 쓸까? of which 쓰면 어떻게 돼? I prefer rooms. 그 다음. of which the walls are green. 또는 of which를 뒤로 쓰면? I prefer the rooms. 그 다음에 the walls of which.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 쓸 수 있지. 이해가셨어? 분명히 여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부터 풀어볼까? 여기 요 페이지부터 해서 우리 배웠던 거 여기 practice test 있지?
지금 바로 여기 94쪽 94쪽에 프랙티스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여기 여기 뭐야 91쪽에 프랙티스 테스트 하고 떴어? 그 다음에 또 앞에 우리 아까 수동태 했던 데 있지? 수동태에서 여기 몇 페이지야? 여기 84쪽에 프랙티스 테스트 하고 맞지? 요 세 페이지 먼저 해보세요. 맨 뒤에 했던 여기부터 해. 관계대명사 맨 뒤에 했던 여기 94쪽에 프랙티스 테스트부터 하십시오. 시작. 꼼꼼히 풀어. 잘 풀어. 고음 분석 하면서 잊을 수 없다. 아, 잊을 수 없다. 이 사람 수업 시간에 죽이는 자유에서
다시 호싱이 is better 이렇게 되지. 그리고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했던 그곳은 이제 데어리즈는 뭐뭐시 있다잖아. 어디서 그곳 그곳은 영어로 돼. 그곳은 영어로 돼. 데어리즈는 회사가 있다는 뜻이야. 응? 응. 너 아직 다 안 했어? 빨리 해. 응. 빨리 들어주세요. 그렇지 뭐야? 아니 이마 사장님 모든 편, 팬들에게 편지를 썼어. 하나만 썼어. 여기 있었어. 편지 하나 썼어. 여기 있었어. 누구에게? To all our fans. 근데 모든 팬들에게 썼어. 그녀의 모든 사람들에게 썼어. 이마 사장님은 Who? 그건 무조건 안 돼요. 여기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막 하면 틀리는 게 생각나요. 그 라이크 음악인들을 쓴 거였어. 그 뮤직 아니면 송이라고 보면 그녀들을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송이 찢어졌어. 그치 됐어. 하나씩 또 그 무조건 해봐. 그 무조건 하면서 그는 내가 어제 그 시나졌던 바로 그 요리사. 여기 셋이 The very cool. 맞아? 어 빨리 했네. 이거? 바로 그 진짜 베리시나 아름다운 모습. 다시 라스트 모습. 이어 당연히 라스트 모습. 이 모습인가? 쟤도 모르는 글 사전은 어떻게 해? 어? 글도 다 안 해?
후즈 허뮤지 이런 거 없어요. 후즈 선배 쓸데없게 있더라고. 이게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내가 해줄까 계속 튀네. 그런 거기는 좀 모르세요. 이 와즈 더 블레리 쿠커? 쿠커는 조리기구인데 냄비인데 냄비? 냄비 프라이팬인데 그런 프라이팬이다. 우리 사람은 그냥 후즈. 내가 봤다. 아니 룩체에서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을 보면 돼? 레스토랑에서잖아. 그 식당에서 똑바로 해석하네. 똑바로 구우문석 아니니까 되잖아. 그쵸? 이것은 내가 흔들 느끼고 있는 게 This is the game That 어떤 I am interested in 보이는 그 게임 이런 거 있어. This is the building Whose name이 없어. 풀경 뒤면서 이런 말 해야지. 구우문석이 구우문석하고 한글 구우문석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주시는 것이죠. 고쳐서 너 수업 시간 이거 피지 마. 집중해 수업에. 어? 집에서 배우고. 흥분은 보살폈다. 모를 제비를 여기까지 됐잖아. 다리가 부러진 제비잖아. 그지? 다리가 부러졌어. 누구 다리? 누구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제비의 다리니까 뭘 써야 돼? 제비의 다리. 아, 여기 끌고는 됐잖아. 그럼 어땠어? 제비의 다리는. 안 해. 소유격 관계는 써야 되잖아. 그거 어땠어? 그렇게 말하는 거 그래, 그 다음 이거 뭐는 쓰냐? 아, 여기 써야지. 흥분은 보살폈다, 제비를까지 완전히 갔잖아,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건드릴 게 없어. 근데 제비에 다르니까 그래, whose legs. 그 다음 툴도 부르겠어요? 여기서 한쪽 다리라고 표시 안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개가 붙어. 부러진 거는 당수 시제 뭐야? 현재 부러졌어? 그럼요. 뭐라 쓴 거야? 브레이크야? 알면서 왜 이게 몇 번을 해야 돼? 설명도 해야 돼, 어? 그냥은 썼다 뭐야? 라이티드야? 쓰다의 과거 뭐야? 라이티의 과거 뭐야? 뭐 큰일 났네? 과거야? 그녀는 썼다. 그녀는 썼다. 뭐를? 편지를. 편지들을. 누구에게? 누구에게? 모든 팬들에게 이거 써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쓸 거야? 응. To all her fans. 여기 먼저 쓰고. 내 팬들이 누구야?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이잖아. 이거 어떻게 쓰냐? 수가 왜 나와? 팬들이 뭐가 있어? 소유격이 아니라 집중해서 빨리 요거 해야 가지. 빨리 가야 돼. 엄마 기다려. 어떻게 써야 돼? 그녀의 목을 촬영하는 팬 어떻게 쓸 거야?
사랑하는 편이잖아. 모든 그녀의 팬이잖아. 그녀 정말 사랑한다며. 누가 사랑하는 거야? 그럼 이 팬이 사랑하는 거잖아. 어떻게 써야 돼? 얘가 주어가 돼야 되잖아. 그럼 뭐 써야 돼? 주격방면에서 써야 되잖아. 주격방면에서 써. 그 다음 후 알.